나이 딸. 맛. 안녕하세요. 이거 네 한번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너무 어려우시면 좀 패스하세요.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 제 이미지. 이거 꼭 여기에 다 물어보신다. 어, 맞아, 아 맞아요. 제 이미지 뭐예요? 유학들 요즘 얼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왜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 진짜요? 다이어트 하실 때 어딨어요? 미션때 눈썹을 밀어야 되거든. 아. 체중 그게 안 돼. 눈썹 밀어도 이쁘실 거예요. 네? 이쁘요. 일단은 첫 번째 남들이 보는 이미지는 귀여움과 순수를 적어주셨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청순. 근데 이미 청순하세요. 느낌 있어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세련기. 카메라 밖으로 나가셨어. 또 칭찬의 약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쁘세요. 일단 퍼스널 컬러는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울리는 컬러가 단순히 빨간색이 어울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세이님의 뭐 피부색, 눈동자색 이런 신체 색상에 따라서 어울리는 컬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체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렌즈를 꼈거든요. 이거 네. 그래, 벗으면 전혀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그거 감안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일단 첫 번째로 웜톤이랑 쿨톤은 뭐 볼게요? 웜톤. 진짜 색이 변하는 것 같아. 그쵸.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웜톤, 쿨톤. 뭐 같으세요? 네? 뭐 홀린 것 같아. 지금 피부가 되게 생기 있는데 쿨톤 때문에 전체적으로 칙칙해지는 거예요. 일단 다크서클도 여기 하면서 진해지거든요. 세이님의 푸른기 올라오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햇빛, 잿빛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쿨톤은 좀 피해주셔야 돼요. 웜톤이 핑크 됐을 때 훨씬 편안하고 화사해요. 우리 세이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톤은 봄브라이트. 봄브라이트가 뭐냐면은 완전 원색이에요. 빨간, 주파남, 이런 원색이 첫 번째예요. 그냥 우리 세이님 같은 경우는 탁색깔, 아까 태폐색 안 돼요? 회색 섞인 색. 안 돼요? 제가 다 적어드릴게요. 아, 다 적어드릴게요. 회색깔 섞인 색깔 안 되고 푸른 색깔 섞인 쿨톤 안 돼요. 노란색 들어간 웜톤. 그것만 돼요. 근데 웜톤에서 거의 그냥 다 넓게 쓸게요. 왜냐면 채도가 넓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송우즈 만날 때 입을 옷을 사야겠네 오늘. 이게 제 최... 맞아요. 최고. 응. 봄 브라이트.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가을 티. 저희 먼저 처음에 데이트하거든요. 그니까 무슨 컨셉으로 나가실 거예요? 제가 요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맛있는 뭔가 음식을 더 맛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색이어야겠다. 저만 이뻐 보이는 저 요리의 소질 진짜 1도 없거든요. 라면 끓여줄래요? 데이트 갈 때 무슨 색깔 옷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약간 자몽 색깔. 맞아. 자몽이요? 응. 자몽색 옷을 하나 사야겠다. 제가 한번 데이트룩 찾아볼게요. 바로 메이크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화장하기 전에 세이님 얼굴에 있는 노란 베이스만 쭉 빼셔도 피부 훨씬 화사해지셨죠? 그때 루미도 되게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갈 데 없다고 자꾸 삼겹살 먹자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둘이 삼겹살 먹다가 소주 먹고 갑자기 애가 술을 오랜만에 먹더니 공연을 하더라고요. 테이블에서 서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술 드시는 분들한테 박수 유도하고 이제 루미는 춤추고. 너무 어려워요. 세이님 눈썹이 뭐가 너무 예쁘세요. 숱이 되게 많으시고 결도 되게 살아계시고 그래서 눈썹에 많이 터치를 하면 되게 진해지는 분이시거든요. 섀도우로만 조금 일단 잡아놓고 뒤 길이가 조금 짧으셔가지고 뒤만 살짝 연장. 목에도 약간의 노란기를 조금 잡을게요. 이거 토너 크림인데 발라주면은 내 피부가 완전 그냥 뽀얀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게 대박. 전체적으로 뽀야둥둥해요. 연예인 같대요. 웬만한 눈이 진짜 다 있고 그날 데이트 때 이런 개나리색 원피스나 진짜 예쁘다 맞죠? 너무 예쁘다 진짜 노란 원피스 그쵸 아니 되게 어려 보인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주시겠어요 개나리색 옷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희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네.